83살 김지학 씨. 노후에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3년 전 홍콩 ELS에 가입했습니다. 원금이 손에 건다고 하면은 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통장에 들어온 최종 금액은 투자한 5천만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엔 상품 안내서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확인한 가입 서류, 몰랐던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과 세대 손실 아버님 잘 안 보이세요? 좀 그래요.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니 이러한 눈도 좀 어두우신가 봐요. 네, 잘 안 보이세요. 네, 조금 백내장도 있고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게 다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읽었으면은 가입하는 거는 보류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읽어보지 않았어. 은행에서 상품에 관해 설명 들은 시간은 20여 분 남짓. 이해를 못해도 가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저는 신탁하고 모니터 거래 중에 원금 손실 가능성 충분히 승인 투자해서 취소 가능하는 기한 및 방법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해되셨나요?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탁 상품의 계약, 핵심 투자 이 내용, 원금 손실 가능성, 상품의 구조와 성격 보수 및 수수료 조기 상환 조건, 계약이 해지 취약 금융 소비자 우선 보호 등에 대해서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또 한 번의 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ELS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형식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고객님의 투자 성향은 공격 투자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어떤 것 들으셨나요? 이거 원다고 해가지고 했대. 그러시면 가입하실 상품에 원금 손실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셨나요? 모르겠어. 따라고 라떼가 가져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특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들은 여러 단계의 절차가 사실상 고객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닌 은행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럼 이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냐 했더니 제가 이게 손을 들면 네 하세요. 수신호로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수신호로 손을 들면 네, 손을 들면 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90대 아버지가 뒤늦게 딸에게 가입 당시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뭐 녹음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혼자 뭐 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 자꾸 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했는데 나는 주식이라는 소리 했으면 빨리 해가지고 안 하는데 그런 소리 일절이 없고 그저 좋은 상품 믿다 좋은 상품 믿다 자꾸 이랬더라고. 뭐 그럼 난 너희만 믿고 내가 가입했는지라. 가입 서류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의 필체가 아버지의 글씨와는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에 대한 초고 위험이라든가 손실을 원금 손실 위험이라든가 그다음 듣고 이해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은행 직원 글씨로 대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합니다. 제작진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던 강할아버지 또한 아내의 가입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투기상환 판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내 것이 아니에요. 사인은. 그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것만 쓰라고 그랬나 봐. 예, 근데 이것도 아닌데. 이거 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제서야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문구를 따라 적습니다. 가입 서류와 확연히 다른 글씨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설명 의무라는 것은 결국 개별 투자, 당해 투자자가 그 투자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하지 못한 게 투자 권유가 금지가 됩니다. 고객에게 이곳에 체크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우리는 주요 은행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 답변을 일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감사를 받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감독기관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워딩이 나간다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수소문 끝에 전현직 은행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 판매 절차를 진행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데 원금 손실도 괜찮죠?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싫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라고 돌려 물어보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공격적 투자 성향으로 기재하지만 그야말로 ELS를 팔기 위한 형식에 불과해요. 이 제도가 정말 소비자를 위한 거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은행원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점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백하는 전직 은행원. 그 과정에서 위험성은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인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은행원은 원금 손실 납니다라고 안내를 한 거고 받아들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아 이건 원금 손실 안 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답답한 심정도 호소합니다. 홍콩 ELS 가입자의 90% 이상이 과거에도 투자 경험이 있는 소위 재투자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가입자는 원금 손실이 있다는 내용을 육성으로 읽고 자필로 적어요. 그리고 사후 전화를 통해 의사를 재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중복 확인을 하는데도 손실이 날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투자 경험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이뤄진 것은 아닐까. 반복된 이익을 통해 은행을 더욱 신뢰하고 ELS를 안전한 상품으로 믿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안전하다고 전쟁이 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이 상품은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고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종기 상환이 이루어졌어요. 직원들이 이거 다시 재투자해라 재가입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횟수가 늘어나는 게 은행금을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고령 가입자들은 막막합니다. 청소일을 하며 모은 전 금융자산을 홍콩 ELS에 투자한 전옥선 씨. 사실 전 할머니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릅니다. 가입 서류에 적힌 내용을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시청이라고? 뭐 어떻게 쓰는 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에? 14,000원을 한 날에 녹취 하나로 두 개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서류에도 이름만, 이름 사인만 봐도 이 글들이 되게 서툰 분이라는 거를 본사에서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자꾸 그렇게 했는지 저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장치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제도가 유명무실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실 너무 네. 노인들한테는 그걸 그렇게 할 때 뭐 네. 지정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정인을 지정하시는 분, 지정하실 분들은 여쭤보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드리고 아니시겠다고 하시면 저희 내부 통제자분이 오셔갖고 확인을 하시거든요. 가입을 하시는 게 맞는지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뭐 지점장한테 가지고 무슨 알아들었어요 뭐 그리고 내가 네 하라고 해서 네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또 그전에 안 갔는데 또 그거 이상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는 그 의무 뭐가 해서 그런지 그런 뭐 뜻이라고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내가 누구를 말 듣겠어요.